나 너가 울어서 데리고 온 거잖아. 나 이제 안 우는데? 기분 좋아졌어? 당연하지! 또 한 번의 브로맨스인가요? 손잡고 꼭 다니는 게 뭐지? 아이고 승기야, 우리 뭐 뭐든 먹고 가자. 우리 힘들었잖아. 맞아. 우리 힘들었잖아. 맞아. 안녕하세요. 감자튀김 하나 주세요. 왜 줍니까? 아, 돈도 갖고 다녀요? 여기요. 여기서 온 거 비밀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화장실 간다 그랬으니까. 편지도 쓰지 마세요. 편지? 우리 앉아 계세요. 네. 근데 힘들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시안이 아빠 때문에 힘들어. 맞아. 우리 아빠는 축구 선수인데 너무 힘들게 시켜줘. 누나들 뚱뚱 하는 것도 힘들다. 응. 너무 힘들어. 맨날 이러고 살아? 우리 아빠는 개구쟁이야, 개구쟁이. 개구쟁이. 얼마나 힘들었어, 나. 아이고, 둘이 감자튀김 하나 시켜서 사이좋게 또 나눠 먹어요? 좋겠다. 먹어. 빨리 먹자. 케첩 찍어서 먹자. 케첩 줘. 근데 뜨거워. 조심해야 돼. 어머나. 없나? 또 먹여줘요? 어머나. 아이고, 둘이 아주 그냥. 야, 이 나이부터 벌써 이렇게 우정이 친해지면?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누나는 뭐 하고 있을까? 누나도 훈련할 걸. 한편 아빠들을 썰매에 태우고 극기 훈련 중인 비글자매.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아빠 왜 이렇게 무겁냐고요? 누가 아빠를 골랐다고요? 빨리 와! 상대적으로 승재 아버지는 좀 가볍겠죠. 그렇죠. 힘들지? 아유. 안녕히 가세요. 우리 더 가자. 우리 더 놀자. 그래. 아, 더 놀아요? 복귀 안 하고? 아, 걸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무단이 되는데? 놀고 가자. 12시까지 놀고 가자. 150, 150까지 놀고 가자. 그래. 어? 우락실이다. 내가 이길 거야. 진짜 아니 아빠들의 존재를 그냥 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노네요, 둘이. 그럼 그만하자. 네? 자꾸 이기니까. 나가버리. 저 가자. 그래. 아, 이런 것도 있어요? VR 게임에 또 빠지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뭐 하는 거야, 얘들? 걸렸어. 어떻게 이거 빠져가지고 아빠 온 줄도 몰라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머, 세상에. 야, 뭐 하는 거야, 너네? 승재 얼었어, 승재 얼었어. 아, 너 화장실 간다 그래놓고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러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너네 지금 여기 화장실 간다 그러고 왔죠? 어? 네. 너네 뭐 했어요? 나와서 뭐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대장님이 봐줄게요. 감자튀김 먹었어요. 감자튀김 먹었어요? 아빠 힘든 것만 했잖아. 오늘 힘든 것만 해가지고? 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좀 놀라고 왔는데. 놀라고 왔는데. 회장이 놀려고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래, 너네 지금 몰래 스트레스 풀었어? 네. 어? 설아수아 누나는 지금 되게 힘든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네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으니까 이거 어깨 동무하고 자 아니 한번 다 하고 나가 아니 한번 다 하고 자 하나 하면 안고 둘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다. 시작. 한림사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아빠 무서웠어? 아니, 벌 좀 잘 안 주던데. 아빠 재밌었어? 응. 주면 있어서 좋은 거야. 맞았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래도 우린 친구야. 손 넘어오지 마. 아이고. 갑자기 넘어졌네. 코피는 안 나도 돼. 그 대장님들이 밖에 보물을 엄청 많이 숨겨놨어. 에? 어? 에? 이번에 나가 가서는 보물만 딱 찾고 오는 거야. 알았지? 네. 딱 지켜보고 있어, 대장님들이. 얘들아, 보물 찾기 고발달로 출동하는 거야. 보물 찾기 고발달로 출동. 뭔가 안 맞아, 얘네들. 그냥 고고싱 그러고 나가. 하나, 둘, 셋. 고고싱! 고고싱 인사 용어잖아, 인사 용어. 인사. 그랬어, 문자? 그 옛날에 그 싸이 올드 친구. 문자. 옛날 사람 같다. 보물 찾고 갔다 오세요. 파이팅! 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따라가, 샤이 따라가. 샤이 따라가. 내가 제일 많이 찾을 거야. 보물 찾기는 내가 이긴다. 아 근데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에요? 그쵸, 관광인데. 아, 묻어놓은 거예요? 나 찾았다! 어? 우와, 보물이야! 우와! 시안이 찾았다, 저 빵인데. 아, 그 와중에 어? 빵이 있어요? 뭐야? 이런 거 퍼가지고 그냥 넣어놓으면은 이게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또 찾아가지고 뒷발이 오거든. 아니 이렇게 놀리려 하면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하시고 체력 좋으시고 그래야 돼요. 이야. 여기 안에 눈사람이 있어. 어, 그 눈 들었어, 눈. 여기도 꽝. 어머나. 와, 없잖아. 눈이잖아. 오빠! 왜? 이거 뭐냐고, 이거. 분노. 어? 그냥 눈이잖아, 이거. 여기 가봐, 잔디밭 있는데 가봐, 잔디밭. 가봐봐, 그거. 그것도 깡이야. 어딨어? 아무것도 없어. 눈이 있는 거야. 자, 일로 오세요. 아빠, 또 장난쳤지? 어, 집단 반발. 왜 오냐고. 승재 아빠 어디 갔냐? 잠깐만, 승재. 승재 아빠 어디 있지? 승재 아빠. 분위기 환기시키죠. 승재 아빠가 너희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승재 아빠가 갔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 고마한테 잡혀먹은 거예요. 승재 아빠가 고마한테 잡혀갔을 수도 있어 지금. 어, 승재 심각해요. 승재 겁먹었어 또. 승재 어떡해. 저기 보물 찾는 데 있는데. 그러면 시안이랑 승재랑 먼저 한번 갔다 와. 그러면 시안이랑 승재랑 먼저 한번 갔다 와. 왜요? 아빠가 어디 갔어? 아빠가 지금. 아빠 이런 순간에 지금 되게 발이 시렵단 말이야. 발이 시렵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승재야, 아빠 찾아갖고 와. 어, 진짜 안 보이는데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삼촌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단 거야? 시승 쭉 가봐. 삼촌 어디 있어? 엄마한테 잡혀먹인 거 아니야? 뭔가 일로 와봐. 어, 뭐 찾았나 봐요. 저기 뜨는 거 아니야? 뭐예요? 안 진짜 안 보이는데? 뭐야? 어, 저 옆에 아, 아니구나. 근데 저거 뭐예요? 저 눈. 무더기? 눈 무더기? 아니, 눈 저기 뭐 뭐야? 쌓여 있는 거. 저 보라색 뭐야? 이거 뭐 이상해.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거 저 봐요. 저 뭐 괜히 약간 생뚱맞게 저거 어디 있는 거야? 놀랬어요. 누구야? 시안이 집 그 방송을 모니터 해보면은 장난을 엄청 잘 치죠. 장인이죠. 네. 연구하시나요 혹시? 연구하시나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연구를 한다고. 네. 딱 요 시간이면 이제 장난을 못 치니까. 저도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실패율이 좀 높은 편이죠. 성공률이 없지 않아요? 아, 그럼 뭐 장난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일단 내가 준비를 하나 해갖고 온 게 있는데 갖고 일단 갖고. 이게 길리숯이라고 길리숯이라고. 설수대를 감쪽같이 속였던 길리숯. 이걸 눈에서 한다고요? 감쪽같아. 감쪽같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난 고구마 하나도 못 찾았잖아. 난 고구마 하나도 못 찾았잖아. 그냥 눈이 걸어다닌 것 같아, 눈이. 하얀색이 또 있었어. 길리숯이가. 아, 그럼 저런 건 어디서 구해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썰매장 오신 거 아니죠? 승대 아버님. 네, 더. 좀 빨간색 있으면은 눈에 너무 바뀌어요, 지금. 지금 장소와 그 루트까지 다 짜주시네. 진짜 감독님이시네. 들려요? 들리면, 오, 들리면 동그라미. 와, 또 이 커뮤니케이션까지 돼. 승대 아빠 자세 숙여야 된다니까, 지금. 자세까지. 그렇죠. 걸려요. 자세를 숙이고 자세를 숙이면서 춥진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진짜 이렇게 놀까 모르죠 애들은. 저는 진짜 눈 그냥 쌓아놓은 건 줄 알았어. 완전 감쪽 같다 진짜. 눈 덩어리 몇 개만 제 주변에 좀. 승재 아빠 만약에 네.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체온이 네. 뭐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아 네. 네. 이거 뭐 애들 장난친다는 거지 목숨을 걸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네. 네. 사람도 중요한 거니까. 네. 어, 가시죠. 아유. 와, 애들 놀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동구 아빠의 코치 하에 감쪽같이 숨어있던 빙신 용 아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봐요, 슥 이렇게 보면 몰라요. 어디 가는 거야? 야! 레디? 오, 야, 정말. 잠깐만, 아버지 저렇게 쳐. 아니, 왜냐면 매번 주연만 하다가 이렇게 연출을 해본 것도 처음이라 또 다른 쾌감일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앞으로 다가가요. 이거. 공포 영화에 거의. 미안해. 지영 아빠 지금 웃겨 죽어 지금. 지영 아빠 웃겨 죽어. 어머, 승재 놀랬어요. 공이야? 웃고 계신 거죠, 안에서? 아니,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사람들 다 파먹는 거 아니에요? 어? 고맨께 다 파먹는 거 아니야? 아이는 아이네요. 이쯤 되면 저는 승재 아빠라는 걸 눈치챌 줄 알았거든요. 아빠 잡아먹었어요? 말이 없어. 맞대. 어, 승재 운다 또. 아, 잠깐만, 진짜. 아, 잠시만. 아, 어떡해. 아빠 잡아먹었어요? 진짜 먹은 거야? 얘네 아빠야. 아니 일요일 예능에서 이렇게 슬플 일이에요? 저 눈물 어떡해. 근데 나 어떡하냐? 진짜야? 우리 아빠 어디 있어? 뱃속에 있어 또 이러려고요? 뱃속에 있대. 아이고 옆에서 부채질을 잘하네 아주 그냥 시안이가. 아우 서러워 우리 아빠. 잠깐만 시안이 눈물 참. 아니 갑자기 드라마가 됐어 진짜. 아빠는 있을 거야. 우리 아빠 뱃속이고 안 돼? 우리 아빠 돌려놔. 왜냐면 근데 슬퍼하잖아. 아, 이 아이들의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반응. 응? 방금 모자 봤어? 방금 모자 봤어? 이야! 심지어는 바지가 벗겨졌는데 애들이 뭐 아, 이거 무릎 안 싫어요? 지금 바지가 벗겨졌다니까 지금. 바지 지금 저렇게 하면서 입고 있어 지금. 슬픈 나중에 올리고 있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왜 그래? 그냥 일어나서 일로 한번 걸어와 보세요 지금. 아 끼고 싶다. 아 저 진짜 간절히 장난치는데 같이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나?
싶어. 야, 뭐하냐? 누나들이 이게... 누나들 아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누나들은 알죠. 가면 벗기면 되지. 뭐야? 거기 서 갔어? 아우, 이제 웃어요. 그렇지! 깜짝이야. 왜 그래? 더 크게 온다 이제. 더 크게 울어. 왜 그래? 그거 안 울지.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울지 마. 울지 마. 야. 어이, 너무 무서웠어. 시안이 진짜 담담하네. 아빠랑 승재랑 재밌게 놀라 그랬지. 아빠들은 재미가 있었겠죠. 아유, 이제 안도감. 어휴, 걱정됐어. 승재야,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 강한 사람이 되지.